준비합니다. 대현찬의 오른발 낮게 투입됐어요. 뒤쪽까지 오호!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지금은 자책골인가요? 어허, 느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박동혁 선수의 머리를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거든요. 태현찬이 낮게 깔린 크로스를 한 거는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비진이 살짝 흔들렸던 게 자책골로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창원시청 축구단이 선취골을 뽑아내면서 홈에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 오른발 낮았고, 아하, 머리로 처리한다는 것이 골대 쪽으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쪽에 있던 최영현을 주려고 했었고 그 부분이 이어지면서 골문으로 향했는데 아쉽지만 하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잘 접었어요. 잘 접었어요. 오른쪽까지 벌려줬습니다. 넓은 공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수비 맞고 골절됐습니다. 오호 찍었어요. 이메담 조심히 휘슬을 울렸습니다. 침착하죠. 이메담 이메담 들어갔습니다. 동점골 만들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전반 30분 1대1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이메담. 골키퍼 방향 반대로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른 시간 선제골을 페널티킥으로 만회하는 울산입니다. 이 과정 정확하게 살려내면서 동점골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울산 시민축구단 역시 6월달 들어서 득점난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메담 선수가 페널티킥 성공시키면서 1대1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침착하게 골키퍼 완벽하게 속여내면서 오른쪽 구석으로 발리를 했던 이메담. 이제 앞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전반전에 동점골이 나왔기 때문에 흐름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메담의 득점. 오호 공 끊어냈어요. 태현찬 선수의 한 차례 멋진 패스가 나왔었던 창원시청 축구단 끝까지 연결되지 않았어요. 안쪽에 좋아요. 연결됐어요. 박진포의 왼발 슈트에요. 들어갔어요. 박진포의 역전골. 이렇게 되면 전반전에 역전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순간적으로 오버래핑한 박진포 선수가 직접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지금은 박진포 선수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패스가 정확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오, 울산 시민축구단 4위 팀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 41분에 박진포가 역전골까지 뽑아내면서 이제는 울산 시민축구단이 원정에서 한 점 앞서갑니다. 이 패스가 정확했고 이 왼발 슈팅이 임채훈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각도가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지체없이 시도한 슈팅이 그대로 잘 적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역전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울산 시민축구단. 저희가 울산 시민축구단이 최근에 득점난에 시달린다고 했는데 전반에만 두 골을 뽑아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